오는 16일 부활절을 앞두고 남북교회가 공동 기도문을 발표하고 한반도 통일을 기원했습니다.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부활절 기도문을 통해 70년이 넘는 세월 죽음과도 같은 분단의 아픔을 상기하면서 남북이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갈 날을 염원했습니다. 또 남북교회가 죽음과 같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꿈을 꾸며 민족의 진정한 뜻과 힘을 합쳐 민족 부활인 조국 통일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. 교회협의회와 조구련은 1996년부터 해마다 부활절 공동 기도문을 작성해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올해 기도문은 세계 교회의 부활절 예배에서도 사용될 예정입니다.